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미쳤어, 미쳤어. 사장님이 아주 미쳤어요. 45%가 45%면은 미친 거지. 거의 네. 거의 이 정도면은 그 사장님이 미쳤어 시리즈 중에 거의 최고 할인율이죠. 45%. 원 플러스 원이지. 거의 이게 50%가 되면은 이제 뭐랄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장님을 말리러 가야 되고. 맞아요. 네, 45%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 LJX26C AR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예전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없는데 너무 비싸니까 애초에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할인을 크게 적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오늘 스쿼드를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할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격을 원래 원 가격으로 네, 스쿼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가격은 얼마냐? 600입니다. 599만 9천원. 자, 사실 야마하가 저희가 뭐 세계 최고의 2위 브랜드, 뭐 그렇죠. 세계 최고의 서브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2위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를 그 뽑으면 야마는 1위인가 2위인가 맨날 이런 얘기하던, 농담처럼 하던 세계 최강의 서브 브랜드 야마하인데, 사실은 100만원대 야마하의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지만 실제로 야마하가 이제 무슨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모터쇼 할 때 컨셉트카 만들듯이 야마하에서도 이제 가끔씩 그런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 LL 26, 36, 56 기억나시죠? 맞아요. 뭐 5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기타들도 야마하에서 만들었을 때 진짜 좋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265를 다 좋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할 계기가 될 만큼 진짜 좋은 기타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그 쇼케이스 가서 실제로 막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를 체험하고 맞아요. 사운드를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우리가 야마에 원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야마에서 5,600만 원의 돈을 주고 어쿠스틱을 사는 그런 실용적인 어떤 선택과 구매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회의감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슷한 예로 콜텍 가래치액 같은 경우 그렇죠. 기타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가래치액 진짜 너무 좋다는 걸 너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콜트에서 내가 300짜리를 살 거면 타 브랜드에서의 또 다른 되게 좋은 어떤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그걸 선택을 할 만한, 과연 그거 리스크를 감수할 그렇죠. 만한 얘만의 유인도가 가치가 있느냐. 뭐냐. 물론 가르치역 만족하면서 쓰시는 유저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콜트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주는 어떤 하나의 그 리스크를 뛰어넘은 분들인 거죠. 나는 그렇죠. 이거보다는 그냥 기타 자체가 좋은 게 훨씬 중요해 라고 하고 자기 이제 선호를 거기다가 이제 표출을 한 건데, 이 야마에 있어서 이 상위 모델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타가 다를 좀 다를 뿐이지. 네, 기타가 좋다라는 거는 저희가 늘 뭔가 말씀을 드렸고 약간 보증할 만한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돈을 야마하라는 브랜드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성향을 잘 살펴보시기는 해야 돼요. 나는 뭐 브랜드 이미지 아니면 내가 이 브랜드 원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좋은 기타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했었던 그럼 그 야마의 상위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막 봐, 다 예전에 저희가 2017년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야마 자체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자, 기존에 했던 비싼 모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L26AR이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239만원으로 40% 할인을 받았었어요. 원래 가격은 400이었고요. 이거는 명엄씨 이 지름평이었어요. 미쳤어요 시리즈라. 좋습니다. 저는 보증합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LS26AR이 요것도 이제 할인율이 많이 적용돼서 이건 원래 480인데 300에 298만원에 이것도 지름평을 명음씨가 이것만큼 잘 만든 기타가 있을까? 이렇게 앤썸 요정의 실수 뭐 저는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뭐랄까 왜 앤썸 요정의 실수라고 했냐면은 이 앰프가 없었어도 오히려 앰프가 이걸 다 못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너무 좋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리뷰를 실제로 했던 건데 LS36AR이 이거는 물론 38% 초대박 세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는 점수를 드리면서 했어요. 이것도 563만원 349만원으로 할인했었는데요. 아, 이거 그때 우리 이한철님 모셨을 때 아~ 네, 우리 한철씨와 함께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기회였는데요. 투명 메이커 명음씨가 이렇게 주셨고 우리 이한철 우리 기타리스트님이
안주머니 안에 수표 한 장. 무슨 어디 뭐 여행 가고 막 이런 얘기 있었죠. 든든하네. 전 잔지바르 산책길 기억나시죠? 맞아요, 기억나요. 네. 8.5, 9.0, 9.0. 네, 이렇게 저희가 그 비싼 기타들도 야마하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꽤나 오랫동안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야마하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그 뭐랄까 좀 저걸 잘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브랜드예요. 뭘 안 탈까요? 그 뭐냐 밸런스를 많이 안 타는 브랜드예요. 어떤 거는 너무 좋다, 어떤 건 너무 나쁘다, 이런 거를 잘 안 타요. 그 가격대에 맞게 정말 촘촘하게 꾸려놨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늘 8.5, 네, 맞아요. 항상 퀄리티 8.5, 9.5 들어가면 괜찮네? 이런 느낌 딱 나고 거의 8.5가 8.5에서 9.0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가격대에 9.5짜리가 잘 안 나오는 게 퀄리티 컨트롤을 가격에 맞춰서 너무 딱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잘 맞춰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어요. 실수 없는 부분이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마 LJX26C AR이 오늘 처음으로 야마의 미디엄 전보 커더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할인된 가격 329만원, 전장은 104cm, 무게는 2.42kg, 두께는 117mm, 구프리티 뜰레는 76mm입니다. 미디엄 전보 커더의 솔리드 앵겔마스 플러스 AR이 네,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가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4개는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플라이 4개입니다.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골드 SE700X XG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4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리앰프는 시스템 62 ART 3웨이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소리 나죠? 네, 비싼 기타 소리 납니다. 네, 좋아요.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그 전보 자체에서 오는 어떤 풍성함과 그 미들의 그 단단한 사운드 이런 깔끔해요. 것들이 네, 그냥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500만원대, 600만원대 이런 공방 기타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좀 그런 커스텀 마스터 빌더들이 만드는 그런 기타들에 비해서 확실히 공산품이라는 느낌은 나긴 합니다. 뭔지 그렇죠, 그렇죠. 네, 기성품. 오히려, 네, 기성품의 그런 딱 느낌이 나요. 그 테일러에서도 사실 그런 향기가 좀 난단 말이죠. 되게 잘 만든 기성품의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옷을 맞출 때도 뭐 맞춤 정장을 맞춘다고 해서 맞춤 정장이 무조건 기성품보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춤 정장인데 맞춤 정장이 한 50만원이야. 근데 어디 가서 비싼 브랜드에서 명품 정장 뭐 100만원, 200만원 주고 사면 기성복을 사면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인가는 사실 결국은 개인의 성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확실히 그 5,600만원 이상의 이제 공방 기타들을 봤을 때는 그 공방 기타가 갖는 어쨌든 그 브랜드만의 특이한 그 정체성, 색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킬러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불호가 최대한 제거된 사운드 그런 거 같아요.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롬 사운드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러니까 보면은 600만 원의 그런 가격을 딱 이제 줬을 때 만약에 이제 그건 거지. 이게 만약 할인을 안 했으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500만 원 이상대의 공방 기타들에 대한 선호도 있고 꽤 그쵸.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호가 별로 없이 다 호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솔직히 저한테 600만 원짜리 중에 줄 테니까 둘 중 하나 골라봐. 이러면 제가 LJX26을 선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홀링스를 가져가겠지.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면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이 가격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가 그대로였다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버즈비 어쿠스틱 판에서 경쟁력 없습니다. 맞아. 600이면 안 사지 이걸 당연히. 근데 이 가격이면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330에 이걸 가져갈 거냐? 오, 이거는 후르쿠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맞아요. 약간 그 정도의 영역까지 지금 갔어요. 후르쿠 레드냐 아니면 이거냐를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아, 레드하고 진짜 고민된다. 근데 좀 많이 차이 나잖아. 레드는 300 후반대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실제 가격이 600이잖아. 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할인가 말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둘중 하나를 주겠다고 했을 때 후르크 레드를 줄게. 아, 혹은 LG X26C를 줄게. 이러면 이제 고민된 거란 아, 그럼 말이지.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야마하라는 브랜드의 그 마지막에 집합체잖아. 정수를 담은 거라. 네. 그래서 그 가격대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고민을 그렇죠.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5,600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집니다. 이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게 지금 야마하가 지금 이 영역대에서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브로 포인트가 제거돼요. 아. EQ 밸런스 뭐다 좋은 사운드입니다. 야, 이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EQ 대고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뭐 하이가 막 이렇게 살아 있거나 아니면 뭐 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살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우 쪽이 약간 이렇게 전부니까 이렇게 살짝 약간 예.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좀 너무 네, 잡아볼까요? 무겁네요, 상당히. 잡으니까 엄청 좋네요. 오, 좋다. 쓸때 너무 좋다. 좋은 소리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핑거로 갈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야, 좋아. 어때요? 진짜 좋은 소리 나요. 좋네, 좋은 소리 나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밸런스 자체가 진짜 처음에 딱 꽂자마자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저 처음에 꽂고 나서 첫 스트로크 들었을 때 실망할 준비했어요, 솔직히 아, 얘기하면. 맞아요. 중음역 아, 때랑 이런 이거 앰프 아니네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잡자마자 잡히는 거는 사실 그냥 잡히네. 톤에 그냥 포텐으로 봐야지 이게 이것 그렇죠.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중음이 많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줄인다고 안 줄여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딱 꽂았을 때 이미 벙벙거린다 이러면은 미들이랑 로우 우리가 0으로 놔도 아 맞아요. 이거는 막물 먹은 소리 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는 잡히자마자 정말 되게 잡히니까. 직관적으로 딱딱 그게 너무 잘 잡히는 데다가 잡은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냥 비싸게 만약에 차잖아. 꽂자마자 이런 소리 났으면은 박수 나올 만한 아, 그 정도 근데 밸런스. 솔직히 이런 소리 아 나야지. 그럼 아, 그거 맞아요. 빼는데. 당연한데 근데 그만큼 소리가 좋은 건 사실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드리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리프팅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드리프팅. 드리프팅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피를 한번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시작 추도만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런 걸 오래 걸리잖아. 아, 핑거 스타일을 하나 카피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조금만 안 하면 까먹으니까 너무 뭔가 그 시간이 시간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라. 왜 자꾸 난 쳐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이 좋더라고요. 응락딱딱 이게 좋아. 그래서 그 명호 씨가 치시는 것 중에 아 절대 이건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그 몇몇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황명음 따라잡기를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하게 된 네, 결정적인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프팅 잘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아까는 우리가 그 앰프 할 때 앰프 톤을 안 잡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먹먹하고 네, 날쿠스틱 톤이 더 좋고 그리고 잡았을 때는 이 정도까지 잘 잡힌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톤은 어쿠스틱과 안 잡은 앰프 톤이 같이 들어가 있는 톤이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오늘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니까 지름평을 그냥 드릴 건데 지름평으로? 지름평을 드리고 그거랑 스쿼드는 별개로 하고. 스쿼드는 600으로 해서 해볼게요. 아, 오케이, 지름평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타 그 한 회사에 거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그런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 기타에 대한 평이라기보다는 지름평이니까 사장님이 미치는 날은 잘 없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지름평. 여기 뽐뿌를 넣어드려야 되는 평이니까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레드랑 호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랑 호각 이 가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진짜 레드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진짜로 할인율이 무시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레드와 호각입니다. 자, 스쿼드는 저희가 정가로 생각해보니까 정가로 우리가 스쿼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기서 그렇죠. 보통 한 1-20%가 빠진 기본 판매가로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600이라고 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얘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맞아요. 50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500. 아니 우리 사운드가 40점 만점인데 어떻게 같은 점수가 나와? 점수가 너무 잘 잡혔네. 네, 0점을 너무 잘 잡았네 우리가. 자, 명호 씨 사운드 32 그리고 가성비 9. 그렇죠. 가성비는 500이라고 치면 아이 안 좋아. 편의성 13, 디자인 13, 총점 67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2 이게 어떻게 갔냐고. 가성비 8. 그리고 그렇죠.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68점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은 67.5. 1점 차이야 우리. 네, 이렇게 1점 차이. 진짜 이거 우리가 평소에 한 4-5점 차씩 막 차이 나잖아. 그렇죠, 4-5점 정도 네. 차이 나죠. 근데 뭐 오늘은 진짜 1점 차이에다가 사운드 점수 그러니까, 똑같고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자, 스쿼드로 했을 때는 67.5. 하지만 요건 여러분 가격이 이게 적용이 안 된 가격이고 저는 솔직히 가격이 만약 이게 실제로 329만 원이었다. 여기서 가성비 점수가 확 올라가요. 저는 여기서 가성비 점수가 13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12에서 13. 저도 비슷해요. 네. 그러면 저도 12나 13 정도. 그러면 평균이 한 4점 정도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71.5. 네, 네. 좋은 기타의 기준인 70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오늘 야마하의 LJX26CAR이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인데 사장님이 그거 할 때 들어오시는 경우도 참 신기하네요. 왜 귀가 간지러우셨는지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이템 때 올라오셨어요. 자, 가격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은 스쿼드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런 기타들 40% 중반 네. 후반까지 또 사장님이 미치는 날을 기대하면서 LJX26CAR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우리 싸움 붙이기 컨텐츠 네. 깁슨의 1942 배너 J45와 배너 서던 전보를 비교해서 시연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